이데일리 TV입니다. 원익 P&E, 옵트론텍, 한농화성, 휴온스, 시젠, 삼양식품, 서진시스템, 신세계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코오롱글로벌, SK케미칼, 일진하이솔루스, 엔지캠 생명과학, 코리아 FT, 코스맥스, 삼성전기, 롯데관광개발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요. 케어젠, 세경하이테크, 고려아연, 한화, 신성통상, YG엔터테인먼트, MK인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입니다. 영풍정밀,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세경하이테크, 테크, 호텔신라학, 네페스아크, 엔시스, 일진 머티리얼즈 선정했네요. 네, 전체적인 관심주 체크하고 오셨는데요.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옵트론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리 기반의 광학 부품 전문 업체가 좀 되겠는데 뭐 광학 렌즈라든가, 그 다음에 광학 필터, 그 다음에 가벼운 조리개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광학 렌즈 같은 경우는 뭐 CCTV, 그다음에 차량용 카메라, 뭐 프로젝터가 좀 되겠고, 그다음에 광학 필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포함되는 그런 뭐 휴대폰이죠, 포함되는 그런 부분 되겠고, 가벼운 조리개 같은 경우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의 가벼운 조리개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런 카메라들이 뭐 핸드폰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도 어때요? 이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는 카메라 렌즈를 또 개발해서 또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에 테슬라 쪽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부분을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어느 쪽을 정책적으로 펼치느냐, 이게 따라서의 이제 그쪽으로 수혜가 가는 그런 부분인데, 뭐 레이더라든가 라이더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꼭 굳이 테슬라의 머스크가 그걸 또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테슬라 쪽에서 광학 카메라 활용을 통한 기술을 적용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학 렌즈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펼치고 있는 자율주행의 정책하고 또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잡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적도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종도 성장하는 그런 부분 보시면은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쭉 실적 성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적하고 성장하고 같이 또 머물려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후에 이제 많이 올라왔죠. 2,980원을 찍고 15,300원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가다가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한번 눌렀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눌렀다 갈 경우는 여기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평가가 높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눌리면은 그때 눌림 상황을 봐가지고 또 한 번에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잡아서 바로 이렇게 그냥 올라간다 가면은 뭐 단기간 올라가니까 좋겠죠. 그렇지 않고 시장 영향을 받아서 쭉 밀린다 해도 실적이 나와주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춰도 되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조금이라도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현재까지 8,460원인데 8,460원 이하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바로 간다고 하면은 11,000 정도 또는 12,000 정도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테마가 같이 어울려서 간다고 하면은 15,3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 장에선 강보합권입니다. 8,470원인데 지금 순간부터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1차적으로는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롯데 관광개발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그야말 그대로 관광하는 여행 업종이 뭐 해외 사업이라든가 뭐 크루즈 사업 등, 그다음에 국내 여행의 대리점을 좀 확보를 하면서 여행업을 주업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또 뭐 제주 쪽에다가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도 개장을 해서 오픈을 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카지노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또 이 의류 쪽, 패션물 쪽 사업도 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지금 뭐 여행주들, 뭐 항공주들 다 가고 있죠. 예. 국내 여행사 쪽에서 제일 처음에 지금
10일 날 이제 발표가 나섰는데 이번 달이죠. 내일 모레죠. 곧 있으면 되는데 17일에 교원 KRT 쪽에서 스페인이 8박 9일의 일정의 패키지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뭐 바르셀로나든가 그라나다 그다음에 세비야 등 9개 도시를 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교원 KRT 쪽에서 제일 처음에 지금 패키지를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성공하면 바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이드 코로나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이 끝나겠죠. 하신 분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쪽 부분들이 조금 열리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동안에 관광업 쪽들이 항공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정도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장중에 눌림을 좀 주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루 정도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내일이나 뭐 장중에 뭐 눌림을 좀 준다거나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정도 자리에서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만 1천 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2만 한 600원 정도 이 정도 2만 700원 정도 이 정도 좀 왔을 때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여행사라든가 이런 걸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밀려도 뭐 제한적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관광 쪽도 있지만 카지노 쪽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점점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업종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는 한 23,650원인데 이 정도 좀 돌파할 것 같아요. 23,650원 좀 살짝 돌파한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매도 타임을 이제 서서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리오프닝 주로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현재 4%대 강세 2만 1,000원 흐름입니다. 눌림목 나오셨을 때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가 좀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좀 언급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뭐 8월 3일 정도에도 여기에서도 한번 언급했다가 좀 빠졌는데 이렇게 빠진 것은 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고 또 미국 쪽에서 델타 변이 쪽에 확산이 뭐 될 것 같았지만은 다시 또 주춤하는 그런 부분이고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당연히 뭐 이 코로나로 해서 직격탄을 맞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면세점 사업 쪽이 뭐 일단은 뭐 해외를 나가야지만이 뭐 면세점을 들릴 텐데 들리질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이게 열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해외 나가서 면세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던 고객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막 시작이 된다 하면 재구매율들이 상당히 구매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면세점 관련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드 코로나로 이제 가게 된다 하면은 이제 이쪽에 피트니스 이제 클럽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1차 접종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2위까지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협조를 상당히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차 같은 경우도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가 돼가지고 점점 일상생활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당연히 뭐 생활 레저, 뭐 스포츠 레저 같은 경우도 더 계속해서 어때요?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드리고 와서 관심 가셨다가 빠졌던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제가 8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낮으니까 오늘은 양봉이 나오잖아요. 오늘 양봉이 나올 때 사지 마시고 음봉이 나올 때 내일 정도나 이렇게 아니면 모레 정도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항상 주가는 양봉일 때 따라가지 마시고 음봉일 때 살짝 눌러줄 때 그럴 때 한 번씩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가져가지고 매수하셔가지고 가시는 분 계속 가져가시고 뭐 신규로 지금 가격대에서 양봉이니까 내일 음봉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종가 부근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5월 31일 했죠. 10만 3천 원 정도 그 이상까지도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4%대 강세입니다. 9만 600원. 그동안 주가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찌됐든 긍정적인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호텔신라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대표님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심주는 TSI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불을 뿜는 그런 종목들 좀 있고 또 조금 쉬어가는 그런 종목들 좀 있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상장 후 2년 만에 8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TSI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가 좀 되겠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활물질이라든가 도전제, 그냥 결합체 등의 이것들을 믹싱으로 공정하는 운영 장비를 판매를 좀 하고 있다. 이게 장비를 만들었으면 어때요? 구매해주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구매하는 업체들이 짱짱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등 국내 3사들이 다 구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최근에는 수소 연료 전지 촉매 슬러싱 믹싱 작업 장비도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전기차나 수소 이 관련된 쪽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현대 쪽에서 45년까지 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을 목표로 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장률로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주가가 조금 많이 좀 쉬었습니다. 최근에 좀 보면은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고, 또 눌림을 좀 잘 주고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조정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9,370원. 오늘 좀 플러스인데, 내일 좀 마이너스 좀 들어왔을 때 한번 9,370원에 매수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단기적으로 1,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9,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관심주는 주 매출처가 국내 배터리 3사인 2차 전지 제조장비 업체입니다. TSI 소개를 해주셨고요. 현재 0.84% 오르면서 9,640원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를 한다면 조금 눌림목 나오셨을 때 9,370원에 진입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1,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